네, 정보보안 산업기사 제2의 모의고사 풀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답형을 보면 첫 번째 문제가 SSL 관련된 문제고요. 이게 말이 단답형이지 이게 그 서술형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 ECC, 그 다음에 스테가노그래픽, IPsec, 그 다음에 SendUID, GID, 그 다음에 커맨드 인젝션, 뭐 이런 내역들입니다. 자, 일단은 이거를 보기 전에 SSL이 나왔으니까 SSL은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SSL은 전송 구간, 그죠? 전송 구간 암호화 방법인 거고,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사이에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아도 그죠? 메시지에 대해서 암호화를 수행할 수 있는 기법이긴 한데, 그 메시지에 대해서 암호화를 한다라는 말이 실질적으로 송수진되는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면 사실 느려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증에 관련된 정보에 사용되는 거고, 즉 로그인, 로그아웃 이런데, 혹은 회원 비번 찾기, 그 다음에 회원 정보 변경, 회원 탈퇴 이런데 HTTPS 즉 SSL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웹 브라우저, 웹 서버 간에 어떤 통신 방식인데, 이걸 할 때 비밀키를 가지고, 즉 대칭키를 가지고 해버리면 클라이언트가 항상 서버의 대칭키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되면 클라이언트에서 복제가 일어나면 키가 노출되니까 사실은 뭐 보안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웹 브라우저는 처음에 서버를 부릅니다. 당연히 클라이언트가 불러야죠. 서버가 불러서 나는 해시 함수 MD5 쓰고 암호화는 뭐 AES 할 수 있어, 혹은 브라우저는 나는 어떤 브라우저 쓰고 있어, 이런 정보들을 웹 서버에다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죠? 그 웹 서버에다가 알려줄 때 우리는 브라우저에 대한 정보는 HTTP 프로토콜 헤더의 유저 에이전트를 통해서 그죠? 알려주면 되는 거고, 웹서버는 그걸 받아서 얘는 암호화는 뭐 AES를 쓰고 해시 함수는 뭘 쓰고 SSL 버전은 어떻게 되는구나, 이거를 알아들은 다음에 웹서버는 그러면 암호화 알고리즘 못 쓰고 이렇게 결정을 해줍니다. 이런 게 클라이언트 서버 간의 협상의 과정인 거고요. 이 과정을 하는 게 클라이언트 헬로우, 서버 헬로우, 서버 헬로우 덧, 그죠? 이렇게 끝났다. 요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헬로우는 자신의 정보를 주는 거고, 서버 헬로우는 서버에 대한 정보와 어떤 알고리즘과 기법을 쓸지를 클라이언트에 알려줍니다. 이런 걸 알려줄 때 뭐를 하나 갖다 주는데요, 그게 뭐냐면 서버에 공개키를 하나 보내줍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서버의 공개키를 받아서 수신받고 키젠과 같은 도구를 써서 비밀키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 비밀키를 공개키로 암호화해서 서버에 보내줘요. 그러면 그 연결 과정 동안은 우리는 그 비밀키를 통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고, 연결이 끝나면 그 비밀키의 의미는 없어져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비밀키라고 말하지 않고 세션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프리마스터키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이 프리마스터 키가 이로 데이터를 이제는 키 공유는 끝났으니까 암호화하면서 뭐 주고 받으면 뭐예요? 이제 체인지 사이버 스펙 암호한다 이거예요, 데이터를.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연결에 관련된 그래서 송신과 수신에 관련된 과정을 우리는 핸드세이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SL도 똑같이 핸드세이킹이라는 기능이 있는 거고요. 그 핸드세이킹의 절차는 클라이언트 헬로우, 서버 헬로우, 서버 헬로우 던, 그죠? 처음에. 그래서 공개키를 넘겨준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인증서를 요청할 수도 있고, 이건 옵션입니다.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다시 서버에다가 어떻게 해요? 비밀키, 세션키를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프리마스터 키로 키 과정에서 세션키를 만들어서 전송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송수신, 체인지 사이버 스펙으로 데이터 암호화, 그 다음 클로즈, 끝나는 거죠. 그죠? 다시 정리해봅니다. 클라이언트 헬로우, 서버 헬로우, 서버 헬로우 던, 그 다음 클라이언트 인증서 요청, 프리마스터 키, 체인지 사이버 스펙, 그 다음에 피니쉬. 이 과정을 SSL의 핸드세이킹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실제 암호화를 하는 기능, 이걸 레코드라고 하고요, 레코드 프로토콜. 그리고 협상을 하는 과정을 체인지 사이버 스펙 프로토콜이라고 하고, 어떤 경고, 얼러트. 그래서 SSL의 구성은 레코드 프로토콜, 체인지 사이버 스펙 프로토콜, 얼러트, 핸드세이킹, 이런 네 가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자, 그런 내용들인 거고, 그래서 뭐 세션 계층에서 동작합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거기 프리에 보면 엄청 많은 내용들이 있죠. 이 내용들이 문제보다 한 10배가 더 많잖아요. 이 내용들이 앞으로 SSL을 공부를 할 때 이거보다 더 깊은 지식은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추가해 놓은 거고요. 자, 2번을 보죠. 이산대수의 난해성을 통해서, 이산대수의 난해성을 통해서 사용한 알고리즘이 보안 암호화 기법이 ECC죠. RSA는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수학적인 특성은 모르지만 RSA의 1024비트의 키의 보안성을 ECC는 160비트로서 보안성을 똑같이 구현할 수가 있고, 비트의 수가 작다라는 건 그만큼 연산이 적게 들고 성능이 빠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CC는 무선이나 스마트폰 이런 데 사용될 수 있는 암호화 기법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어떤 이미지 파일이 있습니다. 그 이미지에다가 우리가 그 16진수 편집기 에디터로 그 이미지를 열어보면 뭐 010X 뭐라고 막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미지에다가 앞쪽을 건드리면 안 돼요. 모든 파일들은 앞에는 헤더가 있고 밑에는 이미지 데이터, 바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바디에다가 1, 2비트 정도를 조작한다고 해서 그 이미지가 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멀티미디어 데이터에다가 어떤 뭐 테러에 대한 정보라든가 군사에 대한 정보를 삽입해서 전송하는 기술, 그거를 정보 은닉 기술인 워터마킹 중에서 스테가노그래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3번은 스테가노그래픽을 묶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4번입니다. IPsec은 그저 네트워크 계층에서 IP에 대한 헤더, 그저 메시지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프로토콜인 거고, 얘도 SSL과 비슷합니다. 암호화 키를 어떻게 교환할 거냐에 따라서 어떤 기법이 필요했는데, 그게 IKE죠. 인터키 익스체인지. 그죠? 그래서 인터키 익스체인지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난수 값을 교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DP-Hellman의 키 교환 방식을 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하지만 진짜 IPsec 솔루션들이 그렇게 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죠? 가장 기본적인 게 DP-Hellman인 거고, 얘도 클라이언트 정보도 없고 서버 정보도 얻어서 암호화 알고리즘 어떻게 할 건지, 암호화 방식 어떻게 쓸 건지 이런 협상 필요하죠. 그 협상을 SA, Security Association이라고 하고, SA를 담당하는 걸 ISAMP라고 합니다. 그러면 좀 정리해보면 협상의 SA, 키 교환의 IKE, 그 다음에 인증 정보 헤더, 오덴티케이션 헤더 AH, 암호화된 헤더 ESP, Encapsulation Payload, 그죠? 그래서 그렇게 SA도 필요하고 IKE도 필요하고 오덴티케이션도 필요하고 ESP도 필요합니다. ESP와 AH는 둘 다 똑같은 기능이 하나 있는데,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게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무결성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결성 정보를 포함해서 보내기 때문에 무결성의 기능은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묶고 있는 게 지금 그거를 묶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 5번입니다. 전자서명. 전자서명은 뭐 간단하죠. 서명은 나만 하니까 송신자의 개인키로 서명하고, 서명하기는 송신자의 공개키로 하는 거고, 암호화는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를 하고 수신자의 개인키로 복호하고, 오직 개인키 공개키가 쌍으로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쌍으로.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인 거고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SetUID와 SetGUID. SetUID는 자 이거죠.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이라는 건, 물론 섀도우 파일의 패스워드를 따로 보관할 수 있지만, 일단 뭐 거기에 보관하든 안 하든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이라는 건 모든 유저 아이디가 있고 패스워드에 대한 해시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패스워드를 리눅스나 유닉스에서 변경을 하려면 passwd 이런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돼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얘를 열어서 이 해시 값을 변경하는 게 패스워드 변경의 기능이겠죠. 그러면 이 passwd는 도대체 누가 만든, 누가 소유자이냐를 봤을 때 이거는 루트가 소유자입니다. 둘 다. 루트 유저만 얘를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반 유저들은 나의 패스워드를 실행할 수, 변경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실행 파일에다가 야, 너는 실행 시에는 잠깐 루트의 권한, 즉 소유자의 권한으로 동작을 해서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을 고칠 수 있게 해줄게. 그게 바로 set uid인 거죠. 그죠? 그래서 set uid는 실행 시에 소유자의 권한으로 움직이는 거고 gid는 그룹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4000이라는 퍼미션 숫자로는 4000, gid는 2000, 그 다음에 공유 폴더 스틱 비트 1000, 그죠? set uid는요 기본적으로 ls-alp 이런 식으로 보면 s로 바뀝니다. 이게 실행 부분에 rwx에서 x가 s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검색하고 싶으면 permit prm 이라는 게 find 명령의 옵션이죠. 권한으로 검색해라 4000, 혹은 둘 다 동시에 찾아라 6000으로 하면 됩니다. 두 개 더해서 4000, 2000이니까. 자, 유닉스 파일 시스템에 TCP/D가 특정 IP에 대해서 접근을 허용하거나 거부하는 거. TCP 웨퍼를 얘기하는 거죠, 웨퍼. TCP 웨퍼는 TCP/D라는 대문에 의해서 기동이 되는 건데 우리가 FTP/D를 호출할 때 그냥 부르지 말고 원래 이게 이제 INET/D라는 대문이 FTP 포트로 리퀘스트가 오면 얘를 이렇게 실행시켜서 이렇게 응답하는 구조인데요. 이 구조에다가 중간에 TCP/D라는 대문을 통해서 이렇게 가라 이거예요. 그럼 이 TCP/D는 뭐냐? allow라는 파일과 deny라는 파일 두 개가 있어서 허락해줄 IP 주소, 거부할 IP 주소를 등록해서 IP 주소에 따라서 허용과 거부를 할 수 있는 access control 기법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기법을 TCP 웨퍼라고 합니다. 네, 웨퍼라고. 자, 그 다음에 8번에 다음 가로안에 맞는 유닉스의 도구는 뭐냐?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보십시오. 이건 도구들의 특징이고. URL 뒤에 유닉스 명령어나 어떤 운영체제 명령어를 삽입해서 공격하는 거 커맨드 인젝션입니다. 자, 10번입니다. DNS 허용과 IP 테이블 주로 유닉스에서, 리눅스에서 접근 통제할 수 있는 서버 내에서 할 수 있는 도구가 IP 테이블즈죠. IP 테이블즈에서 A 하면 append, 그죠? 그 다음에 input, output 이렇게 줄 수도 있고 input, output 모두는 forward. 그래서 마이너스 P, 뭐 프로토콜 뭘 쓸 거냐? 그죠? 마이너스 P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S의 포트 번호 뭐 줄 거냐? 근데 DNS니까 DNS가 사용하는 포트 번호는 알려진 포트이기 때문에 53번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DNS를 accept 하거나 혹은 drop 하거나 이런 권한을 줄 수 있는 게 IP 테이블즈인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ICMP에 대해서도 accept 하거나 뭐 drop 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특정 IP와 포트 번호를 가지고 접근을 통제하는 게 IP 테이블즈인 거고요. 자, 11번. 여기에서는 전자서명에서 blind signature, 은닉서명만 기억해 두세요. 안에 내용을 보지 않고 사인하는 걸 우리는 은닉서명이라고 하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2번. IP 테이블즈에 지금 보면, PSAD라는 데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270번 거기 밑줄만 하나 거두세요. PSAD는 어떤 파일의 스캔 머신 혹은 네트워크에 적용되었는지 판단할 목적으로 서명 로직이 적용된 후 방화벽에 기록된 패킷을 처리하는 책임을 진다. 그래서 얘는 PSD는 뭐예요? IP 테이블즈 로그 메시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거, 그걸 PSAD라고 합니다. 그냥 그 정도만 보십시오. 자, 서술형입니다. 자, 버퍼 오버플로우와 관련된 그 유닉스상에서 설정 파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리눅스는 sysctl, 그죠? 유닉스는 시스템 파일, 그죠? 그거에 대한 설정입니다. 그래서 sysctl.com 그 다음에 시스템 파일인 거고 ndd 명령을 써서 동적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교재 앞쪽에서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고요. 자, 14번 로그 파일입니다.
SU 로그는 스위치 유저 SU 명령에 의해서 기록되는 로그고, 로그인에 성공을 하면 도화기가 표시되고 로그인에 실패를 하면 마이너스가 표시가 됩니다. 지금 그거를 구분할 수 있냐라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SU 로그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라우터에서 No IP Unreachable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뭐냐. 이 No IP Reachable이 뭐예요? Unreachable이 목적지 도착 불가. 패킷을 보냈는데 라우터가 드랍해 버리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패킷이 거부되었거나 송신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죠?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요. 이해는 뭐 간단간단 하는 거니까요. IPsec과 SSL에 대해서, 그죠? 알아두시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